Welcome to Nootropia YouTube channel. 자, Nootropia YouTube channel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TradingView.com의 차트를 통해서 주요 암호화폐 몇몇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나아가서 특정 종목을 홍보하는 영상도 아니오니, 자, 그런 분들은 뒤로 돌아가 주시고요.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TradingView.com에서 저는 이렇게 차트를 설정을 해놓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BTC USDT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 뭐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듯 합니다. 자, 비트코인도 이제 바닥을 찍고 하단 채널 부분에서 3만 한 2천 달러 근처에서 4만 4천 달러까지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저점을 잘 잡으신 분들, 좋은 자리에서 재매수하신 분들 참 좋으시겠습니다. 예, USDT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 기준이 아니고요. 테더, 바이낸스, 테더 기준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나오는데요. 주봉상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200라인이 첫 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점을 찍는 자리 주봉상이요. 그리고 트렌드가 본격적으로 주봉상으로도 여기 상승 트렌드로 전환이 되는 것이냐. 일단은 주봉상 이 오렌지 라인 있죠.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상승 트렌드로 전환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업비트 차트 한번 볼까요? 업비트 차트에도 보면 비슷하게 해놨습니다만, 주봉을 보면은 업비트에는 아직까지는 보시다시피 트렌드 라인을 완벽히 뚫지는 못했죠. 자, 과연 이 라인 위로 업비트상 주봉이 비트코인이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적어도 5만 5천 불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의 상황처럼 이렇게요. 트렌드 라인을 밟고, 가격 라인이 트렌드 라인을 밟고, 이렇게 장기간에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항을 받는데, 저항을 받는 구간은 저거죠. 제가 보고 있는 200선입니다. 200선 한번 앞전에서 저항을 받았고, 여기가 그렇죠. 200라인이죠. 한번 여기서 맞고 밀렸고, 1일 차트입니다. 이건 일봉 차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차하면 또 가격이 조금 밀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트레이딩 뷰에서도 일봉으로 보면은 비슷합니다. 더 명확하게 잘 보이죠. 바이낸스 USDT 기준으로는 이 앞전에 저항을 받았던 42,000불, 그걸 넘어서 지금은 바짝 갖다 붙여놨네요. 여기에다가 그렇죠. 200라인에 바짝 갖다 머리를 붙였는데, 바이낸스가 아무래도 BTC 가격 상승을 주도하기 때문에 가장 큰 마켓이라, 자, 바이낸스가 200라인을 일봉상 뚫고 올라가서 BTC가 이 라인을 탈환하고 그 위로 올라가면 전 세계 BTC 마켓의 가격들도 아마 따라갈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 USDT 역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찬스가 나왔습니다. 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주봉상 첫 출현한 200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조정을 4000에서 어디까지 1900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일련의 큰 그림이 이더리움을 사실상 이제 마지막으로 주봉으로 봤을 적엔 그런 것 같아요. 주봉상 왜냐면 200라인이 첫 출현을 했기 때문에
저 200라인이 첫 출연한, 생명선 2가 첫 출연한 이 시점과 가격 라인의 갭이 과연 어디까지 좁혀질 수 있느냐. 이더리움이 굉장히 강합니다. 가격은 2000불 근처, 생명선 2는 600불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갭이 굉장히 큰데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일련의 그림이 이더리움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너머까지 가격이 갈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1만 USDT를 향해서 갈것 같은데요. 그 과정을 가기 위한 일련의 움츠림 과정인데, 그 자리가 2000 USDT, 1900 USDT, 그 정도 자리가 아니야. 하나로는 한 200만 원 언저리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실까요? 업비트 차트에서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업비트에도 보면 굉장히 비슷한 현상이 나오죠. 여기 어떻습니까? 주봉상, 생명선 200이 첫 출연을 했습니다. 이게 1000달러 밑에서 첫 출연을 했고, 가격은 200만 원 위에서 W 형태로 크게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더리움을 길게 놓고 봤을 적에 이제 200만 원 근처에서 이더리움을 잡을 수 있는 찬스는 끝났다. 역사상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을 가장 드라마틱한 가격에서, 그렇죠, 500만 원 갔다 200만 원 됐으니까 반동권 이상 났는데 거의 500 갔다가요. 이런 찬스는 앞으로 영원히 반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차트를 제가 뭐 10수년, 한 20년 라인 차트를 본 주식 시장에서 그 데이터와 결부해 봤을 적에는, 아무튼 이첫 출연한 200라인 생명선 월봉으로는 아직 안 나옵니다. 기간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업력이 짧기 때문에 그렇죠. 상장된 기간이 전 세계 마켓에서. 자, 아무튼 그러고 봤을 적에 200라인이 주봉상 첫 출연한 자리, 그리고 그것과 최근접한 자리가 이더리움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 근처. 자, 이더리움을 다시 200만 원에 살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아마 그런 찬스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나왔다고 보고 이 그림을 개인적인 자료를 남겨놓는 겁니다. 자, 그다음 BSV, 여기 좋은 자리 나온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포트에 넣어놓고 있는 성격이 유사한 두 개의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레이븐 코인과 일렉트로니움인데요. 먼저 레이븐 코인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가 주봉사원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반등을 하죠. 요 오렌지 라인은 슈퍼 트렌드 라인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서 반등을 주기 때문에 저는 뭐 덥석 샀습니다. 업비트에서 이게 웬떡이 하고 잡아봤어요. 레이븐에서, 레이븐 코인을요, 업비트에서. 자, 업비트 레이븐을 BTC 마켓에 가도 비슷한 양상이죠. 요 슈퍼 트렌드 라인이 보이고, 150 사토시 근처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여긴 약간 그림이 다르죠. 아까 보셨던 데는 USDT 기준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마켓이 크기 때문이겠죠. 바이낸스가 더 마켓이 크죠. 업비트보다는. 레이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바이낸스 기준으로, 테더 기준으로 슈퍼 트렌드 라인 위에서 점프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덥석 한번 잡아봤어요. 잡는 건 물량은 레이브는 업비트에 있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일렉트로니움이라는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일렉트로니움은 제가 이제 뭐 이쪽 저쪽 채널에서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별로 인기가 없는 코인인데, 600만 명 이상이 지금 지갑을 다운받아서 사용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에는 420만 명이라고 나오네요. 예, 420만 명이라고 나오네. 그게 맞겠죠. 여기 트윗에 들어가 봐도 보시면 ETN 앱이 300만 건 이상을 다운받은 상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조용하지만 좋은 기치를 내걸고 열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 조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바로 뭐냐면 미국 증권 당국의 SEC 그렇죠. 얘네들이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데 딴지를 걸고 있는 거는 다름 아닌 ICO입니다. ICO. 그래서 기존에 ICO를 단행한 코인들이 굉장히 많죠.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ICO를 단행한 코인들이 뭐 부지기수인데 굉장히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미 증권 당국에서 ICO를 사기로 규정을 해서 철퇴를 내리면 시장에서 자칫 거래소에서 다량의 코인들이 퇴출될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빅 브라더 정부가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제도권에서 어때요? 오픈된 환경에서 코인들이 거래될 수 있는 입지는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 대표로 지금 XRP 리플사가 철퇴를 맡고 있는데 뭐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결국에는 빅브라더가 이기겠죠. 규제 당국이 그렇죠. 승자가 될 텐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ICO를 사기로 규정을 하고 거래소에서 퇴출을 요구하는 상황도 뭐 일만에 하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일렉트리오늄도 제가 알기로는 뭐 미국에서 ICO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 ICO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그게 하나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렉트리온님이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일렉트리온님은 지금 이제 요 쿠코인의 테더 마켓인데요. 중요한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매수 시그널이 떨어진 것이죠. 200 라인을 일봉이 강하게 골든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앞전에 좀 사놓은 게 있습니다. 쿠코인에 채굴을 해서 개인 지갑에도 있는 것도 있고요. 초창기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래픽카드로 좀 채굴을 해봤던 코인이기도 한데 지금은 채굴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ETN도 일봉상 중요한 라인을 돌파했다 하는 것. 그리고 레이븐 코인은 아직 그 라인까지는 돌파를 못하고 있죠. 자, 레이븐 코인은 굉장히 장래가 촉망됩니다. 지금은 수면 아래 잠겨 있지만 일부 굉장히 매니아층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코인입니다만 향후 큰일을 낼 코인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100만 개, 예, 210억 개, 2100만 개, 210억 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STO 관련 플랫폼이죠. 얘네들은 개발진들이 물량을 1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CO를 하지도 않았고요. 굉장히 처음부터 공정한 게임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고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굉장히 살이 붙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참 기대가 되는 레이븐 코인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코인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레이븐 코인의 노드들을 보면은요. 여기 노드가 나오죠. 1번이 미국입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노드가 186개, 30.79%. 자, 2위가 Germany죠. 83개, 13.74%. 잘안 보이죠, 글자가. 아이러니하게도 3번이 코리아입니다. South Korea. 70개의 노드가 있고요. 12% 정도를 쉐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프랑스, 캐나다, 차이나가 6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영국,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이렇게 노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뭐 비트코인에 이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 노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많이 채굴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국의 채굴 영향력이 많이 낮아요. 한국보다도 낮습니다. 자,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죠. 지금 왜냐하면 중국 당국이 채굴 산업을 죽이고 있잖아요. 암호화폐를 중국을. 자, 이 유럽 독일, 뭐 프랑스,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이런 서방 선진국들이 위주로 노드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웨이븐 코인의 앞날을 굉장히 밝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채굴자들도 알게 모르게
많이 가담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뭔가 좀 희망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영상을 한번 오늘 찍어봤습니다. 간략하게.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뉴트리페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